이번 주 하이킹 장소는 반스톤 아일랜드입니다. 서리와 피트 메도우즈 사이 프레이저 강에 위치한 섬인데요. 도심과 가깝지만 스트레스나 복잡거림이 없는 한가한 섬입니다. 섬으로 가는 다리가 없어 페리를 타야 하는데요. 페리는 무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3대와 8명만 탑승 가능했어요. 차는 주차장에 세우고 차례로 예인선에 연결된 바지선에 올랐습니다. 강변을 따라 원목들이 줄지어 떠 있습니다. 주변 제재소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원목들인데요. 프레이저강 강변에는 이런 제재소들이 즐비합니다. BC주 대표 수출품 중 하나가 럼버와 우드펄프입니다.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도착했네요. 오늘은 섬을 일주할 수 없고요. 시계 방향으로 걷다가 만 포인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포장도로라 걷기에는 좀 힘이 들었어요. 땡볕에 그늘도 없고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전거 타기에 더 좋은 장소 같았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고 도로도 딱 하나뿐이라 길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다른 한쪽으로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소를 키우는 목장이 보이네요. BC주 최초로 올가닉 인증 우유를 생산했다고 간판에 써 있습니다. 로봇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물가로 내려가 프레이저강 주변에 멋진 경치도 둘러보고 피크닉 장소에 앉아 물도 마시며 늦게 출발한 일행들을 기다립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 포장된 건초도미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양계장에 닭들도 보이고요. 소고기를 파는 집도 보입니다. 모두 올가닉이라고 하네요. 창고가 쓰러지게 생겼는데요. 버팀목으로 그냥 받쳐놨습니다. 얼룩이 염소들도 보이고요. 쟤는 왜 혼자 갇혀 있는 거죠? 저 멀리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도 보입니다. 만 포인트까지는 좀 멀어서 중간에 되돌아섰습니다. 쭉 뻗은 신장로길과 한가로이 서 있는 미루나무. 하늘엔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고요. 간간이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먼 기억 속 어렸을 적의 어느 여름날 같습니다. 전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타박타박 걸어봅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 마음속은 어릴 적 그 아이와 변함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흐를 것 같은 섬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추억여행을 했습니다.